아, 전주만 들어도 아, 이 노래 아, 그분들 바로 떠오릅니다.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모습으로 팬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고 있는 가요계의 신사, 90년대 원조 꽃미남 그룹. 근데 원조라는 이름을 분류되기엔 지금도 너무 잘생겼어요. 나. 태사자를 초대석 코너 이맛에 산다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태사입니다. 태사입니다. 한 눈물에 내게 남아있던 노래가 너무 신나가지고 네. 네. 잠시 따라 불렀습니다. 네. 아, 인사하실 때 합은 안 맞네요 이제. 네, 이제 25년 거의 다 됐는데 네. 이제 올림만 보면 통할 줄 알았는데 아, 네. 옛날보다 더 안 맞고 있습니다. 0979님께서 네. 야, 오늘 태사자 나온다는 소문 듣고 왔습니다. 허지웅 씨에 나온다고 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기분 아예 태사자 인더 하우스예요. 아, 그러셨고 감사합니다. 1502님 태사자 요즘 건강관리 어떻게 하세요? 팬들이랑 환갑잔치 같이 할 그날까지 건강하셔야죠. 이렇게 또 보내주셨는데 진짜 지금 팬분들이 네. 게시판에 너무 많이 찾아오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뭐, 라디오 네. 또 이렇게 셋이 나오는 건 또 오랜만이라서 네, 그렇죠? 그래서 팬분들도 훨씬 더 좋아해 주시는 것 네. 같아요. 감사합니다. 6268님 얼굴들이 변함이 없어요. 뭐 드시는 거예요? 같이 젊어지자고요. 이렇게 보내주셨고 저희는 보톡스 물과 여러분의 사랑 감사합니다. 아, 김유경님 허지웅 씨 덕분에 불면증 고치겠어요. 본방 들어보려고 눈 뜨자마자 들어왔습니다. 태사자라 하면서 이렇게 보내주셨고 몇 시에 일어나시는 거죠? 글쎄 뭔가 단어를 좀 잘못 쓰신 것 같아요. 아, 네. 강경주님이 준석 오빠 예전이나 지금이나 멋져요. 또 이렇게 보내주시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 여기 출근하는데 네. 입구에서 여성분들이 한 무리가 네. 좀 웅성웅성 되고 있다가 제가 지나가니까 태사자 오빠들 잘 부탁드려요. 아 진짜요? 아 저희도 이렇게 네. 지나오면서 봤는데 예. 사실 저희는 저희 팬분들이 아니고 네. 아, 다른 분 아이돌이나 다른 가수를 기다리나 약간 그랬거든요. 근데. 태사자 오빠들 잘 부탁한다고. 아 그래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이따가 끝나고 인사드려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인사하셔야죠. 네.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네. 또 우리 팬분들을 위해서 각자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태사자에서 하늘 천을 맡고 있는 랩을 담당하는 리더 김영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태사자에서 구름 운을 맡고 있는 래퍼 박준석입니다. 반갑습니다. 하기 싫다. 해야 돼. 야, 형들도 있는데 너도 해야지. 안녕하세요. 대사자의 막내. 네. 바람통 김영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바람 이거 풍운 저는 천. 천이요. 예. 네. 천운풍. 그때 당시 때 아마 그 가수분들이 그 아이돌분들이 그 이니셜 같은 뭐 이렇게 이렇게 명칭 같은 가진 그룹이 없었어요. 예. 독특하게 저희가 예. 약간 세계관을 아 세계관 네, 원조가 엑소의 약간 원조격인 나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영민 씨가 풍이라고 그랬는데 예전에는 가요계 큰 바람을 일으켜라 해서 풍이었는데 지금 얘기하는 건 정말 약간 풍 걸린 거잖아. 아니야. 너무 환타틱하게 얘기했어. 아니 진짜 아직 멋있어. 막내한테 그래. 이게 시간이 아무리 한 20년이 지났어도요. 이 손발 오그라드는 거 없어지지가 않아. 아 그때도 진짜. 오그라들었어요? 아 그럼요. 아 그랬구나. 사실 예전에는 그 팀 이름도 사실 많이 좀 창피했어요. 태사자는 괜찮은데? 영어 이름이라든지 이니셜 이름 되게 멋진 그룹 이름들이 많았는데 독특하자고 갑자기 무슨 뭐 무협 같은 이런 느낌의 무슨 뭐 한자 그러니까 제목도 뭐 도, 뭐 회심가 뭐 그래서 한자 이름이 없었어요 가수 네. 그룹 사실 거의 좀 창피했었어요. 약간 영어였는데 아 이거 이제 H.O.T.도 있고 그렇죠. 뭐 이런데 잭스키스도 있고 이런데 우리만 왜 이렇게 막 한자 이름이냐 네네네. 그럼요. 아. 이게 태사자 계속 듣다 보니까 괜찮은 거지 네. 저희가 약간 처음 나왔을 때 좀 이상했었어요. 정말 이상했어요. 네, 그때 약간 좀 동떨어진 느낌? 물론 물론 뭐 네.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좀 이런 그룹 네임 때문에 좀 맞아요. 뭐 특이해서 기억해 주시는 분이 많아서 네, 네. 오히려 더 잘 된 것 같아요. 네. 개성이 뚜렷하게 이 인상에 남아 있으니까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오히려 더 좋은 거 아닌가? 맞아요. 지금은 그렇죠. 너무 좋아요. 네. 이동윤 씨는 지금 미국에 계시다고요? 네, 네, 지금 원래 그 친구는 이제 LA에 살고 있고 아, 그래요? 그때 그 예전에 슈가맨 나올 때는 잠깐 그것 때문에 왔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 이제 본업인 요리 요식업을 하고 있어요. 네. 저희 중에 제일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네. 오늘이 이동윤 씨 생일이라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뭐 누가 대표로 한마디 남겨주시죠. 네. 생일 축하 메시지 겸
준서이가 친구니까. 동현아 생일 진심으로 축하하고 멀리 있지만 외롭지 않게 오늘 즐겁게 보내길 바란다. 사랑한다. 여자친구 아니 뭐 이거 아닌가? 연인한테 보내. 좀 짧게 우리 그냥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한다고. 동현이 생일 축하합니다. 술 좀만 먹어. 술을 많이 드신다고. 알겠습니다. 병준 씨는 오늘 여기 허중 씨 두 번째 방문이시고. 그렇죠.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그동안 뭐 방송 일 들어오면 열심히 또 하고 또 안 할 때는 뭐 제 뭐 본업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택배 업무도 계속 간간히 하고 있었고요. 그때도 좋아 보였는데 지금 오늘 또 이렇게 뵈니까 이 같이 멤버들하고 같이 있어서 그런지 더 활기차고.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혼자 이렇게 나올 때보다는 같이 나오면 제가 약간 뭐 말을 실수하거나 말을 버벅여도 옆에서 쳐줄 수가 있으니까 더 안심하게 되는구나. 네, 그리고 확실히 오래 활동을 같이 하다 보니까 지금은 같이 나오는 게 훨씬 편하긴 해요. 그렇군요. 하지만 수익적으로 봤을 때는 혼자 나가는 게 좋죠. 그렇죠. 네. 우리 또. 근데 그거 알고 계세요? 뭐야? 같이 나가면 준석이 형이 말이 없어져요. 그래요? 저 혼자 나가서 우리 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원래 같이 나가면 뭔가 좀 이렇게 본인도 알아요? 네, 말이 줄어드는 걸? 네. 제가 듣는 걸 좋아하는 편이어서. 아 진짜? 많이 듣고. 그러지 마시고 말을 많이 하겠습니다. 오늘 방청객 안 잔데. 그러니까 같이 방송할 때마다 원래 그 준석이 형이 굉장히 좀 이렇게 엉뚱한 면 이게 재밌는 게 많잖아요. 해줘요. 엉뚱한 거요? 오늘 좀 많이 그런 모습 좀 보여주셨으면 알겠습니다. 좋겠어요. 기대해보겠습니다. 0979님께서 오늘 함께 하시진 못했지만 이동윤님 LA 여행 갔을 때 일식당 거기 동윤님이 운영하시는 식당에 갔었습니다. 산타모니카 해변 바로 옆이라서 위치가 좋고요. 거기서 볼 줄이야. 행복한 LA 여행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감사합니다. 또 식당을. 그 얘기는 들었어요. 뭐 식당으로 그 슈가맨 그 촬영 이후에 휴가맨, 뭐 이렇게 뭐 손님으로 해가지고 팬분들 뭐 온 적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하죠. 그 남가주. 남가주. 캘리포니아주에 남가주. 그런 남가주 한 30년 만에 들어보는 거 같죠. 뭐 도이칠란드 뭐 나성 쪽에 그 맘카페 이런 데에 그때 엄청 그 이동현 씨 식당이 화제가 됐었고 사실 저도 늘 LA를 가면 먹는데 진짜 맛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약간 VIP라서 참치 뱃살 있잖아요. 참치 뱃살. 그 거의 무제한으로 줍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식당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거 저기 참다롱어가 아니라 뭐 눈다롱어나 가다롱어 이런 거 아닐까요? 그 뭐 미국 많이 비싼데 동윤이 형이요. 미국 참치가 좀 크더라고요.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래요? 그런 얘기 하지 마. 맛있어. 순간적으로 눈이 흔들렸어요. 지금. 이은정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패션이든 외모든 내가 팀에서 1등이다 생각하는 멤버 각각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준석이 형이 최고였는데요. 나이 먹고 나니까 이제 동윤이 형이 굉장히 좀 그렇게 좀 잘 꾸미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요? 네. 인기도 제일 많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패션은 지금은 준석이가 제일 스타일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결혼하고 나서 스타일이 바뀌었죠. 와이프 되시는 분이 엄청 약간 패셔너블 하세요. 그래서 그 영향으로 되게 패셔너블 해줬고 오늘은 약간 좀 너무 캐주얼하게 입고 온 느낌이 아닌가. 그런데 평소에 보면 정말 멋있고 어때요? 그 막 이게 매일 와이프가 입을 옷을 딱 골라주고 이거 입고 가 뭐 이렇게 하는 건가요? 네, 그렇게 해줘요. 아 진짜요? 네, 제가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패션에 감이 떨어져가지고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교복처럼 입고 다녔었는데 이제 아내를 만나서 매일매일 다른 옷을 입고. 아 그렇군요.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달라졌다고. 달라졌다고. 본인의 생각엔 본인이 몇 등입니까? 지금은 뭐 1등이죠. 1등입니까? 마음속 1등. 이렇게 또 인정해 줄 때도 한번 이렇게 얘기하고. 진짜 준석이 1등. 저는 외모는 나이가 들면서 동윤이가 제일 멋있어요. 네, 그렇군요. 아쉽게도 저희 동윤 씨가 안 왔는데 우리 에이스가 안 왔네요. 게시판에서 우리 팬분들이 마스크 한번 벗어달라고 그러는데 우리 저기 라이브 할 때 세븐 마스크 벗고 라이브 하실 테니까 그때를 기대해 주시고요. 네. 자 태사자가 올해로 데뷔 25주년을 맞았습니다. 네, 박수 한번 칠까 그래도. 25주년. 네, 25주년. 감사합니다. 이게 분명 저희가 그 데뷔했을 때 네 명 나이를 합쳐서 100살이 안 넘었었는데 지금은 다 그렇지 뭐. 끔찍하네. 네. 거기에 내가 질문을 한 공신이라서 미안하다. 한 3% 좀 많으시죠. 그렇죠. 근데 진짜
저희가 25년 후에 97년에 저희가 데뷔할 때 누가 2022년에 우리가 이렇게 허지웅 쇼에 나와서 라디오를 할까요? 아, 진짜 신기해요. 신기해요. 진짜 네, 신기하고 이런 기회를 주신 우리 SBS 아, 네. 예. 허지웅 쇼 관계자 여러분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그리고 네. 오늘 또 25일이잖아요. 어, 예. 네, 25, 25가 맞네요 또. 어, 오, 네. 그러네. 그렇죠. 한 번 던져봤습니다. 우리 팬클럽이 네. 천우풍은 네. 천 아, 맞나? 천우은풍이요. 천우은풍. 네. 네. 아까 그 이니셜대로 그냥. 네. 아, 네. 예. 그거구나. 네. 땅불 바람불 마음이 아, 아닌가? 네. 이분들도 진짜 대단한 분들인 게 제가 아마 제 생각에는 아까 밖에 계신 분들도 이분들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렇지 않을까요? 네. 아무튼 그럴 것 같아요. 네. 한결 같은 사랑을 보내가지고 계시는 팬클럽 분들인데 네. 한마디 해주세요. 이게 우리 또 오빠들 말을 얼마 기다리고 계세요? 네, 이건 한마디씩 다 하죠. 멤버들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아, 짧고 좋네요. 네.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오랜 시간 동안 묵묵히 저희를 응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아, 언제나 감사하죠. 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앞으로도 쭉 관심 주시죠.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언젠가부터 이제 그 아이돌 그룹도 나이가 이제 들어가면은 인사를 팬들에게 할 때 건강 얘기를 먼저 하더라고요. 아, 맞아요. 네. 우리 건강하시다. 아, 우리 처음에 네. 뭐 수능 잘 보세요. 뭐 부모님 공식 잘하세요. 이제 바뀌었어요, 많이가.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건강하세요. 서로 이제 건강을 염려하면서 요새 예, 뭐가 유행이에요. 그렇지. 롱런 해야 되니까 네, 서로 서로.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허준 씨 팬분들 위에서 또 늘 기다리고 계시는 천우 운풍. 이분들도 위해서 네. 라이브를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네. 네. 노래를 들어봐야겠습니다. 어떤 곡 혹시 준비하셨나요? 지금 아무래도 점심 시간이고 하니까 그쵸. 좀 신나게 업되자는 분위기로 네. 또 퇴사자면 또 퇴사자 in the house 아니겠습니까? 아~ 네. 도 한번 불러도 아~ 네. 알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네. 네. 야, 대단. 이 얼마 만에 들어보는 퇴사자의 도인지. 심지어 라이브입니다. 네. 맞습니다. 라이브로 들어보는 태사자의 도 준비되는 대로 네.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노래할 때만 빼고 하자 마스크. 마이크 빼고 한다. 마스크. 마스크. 노래하실 때만 마스크 벗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자기 부분 아니면 좀 춤 좀 춰주시고 그러세요. 흥 좀 나게. 저는 여러분들 지금 점심 식사하시고 지금 맞죠. 뭐 하실 시간이니까. 네. 방금 중요한 말씀하신 거야. 네. 춤을 꼭 춰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준비. 오케이. 태사자 in the house. Check. Gun to the back into the back. 1 2 3. 1 2 3. I said 1 2 3. 다 먹었어요? 속에 묻어두고 살아가려 했어 나 잊고 살아갈 수 있을 줄 알았지 널 사람들 좀 만나기 전까지 집 만나 알아보는 순간 알았어 못 잊는 걸 알았어 아직까지 사랑하고 있는 줄 알고 다시 느꼈지 내 눈 흐른 눈물 한 눈물에 내게 남아있던 너를 부어 보내며 세상에 혼자 울던 나도 보내고 애써 참아왔던 지금껏 숨겨왔던 더 큰 나 네 손을 잡고 사랑했기에 너무 행복했기에 나 죽어도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태사자 in the house 태사자 in the house Check Cut to the back into the back 하나 둘 셋 1997년도 가요대를 강타했던 4인조 꽃미남 그룹 태사자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소리 질러! 춤춰! 날
날이 지날수록 생각했었나 내게 다시 돌아올 거란 생각했었나 다시 내게 사랑한단 말 하고 있을 거란 난 정말 정말 생각했었나 멀리 또 멀리 나 너의 꿈을 싣고 멀리 멀리 또 멀리 나 한눈물에 내게 남아있던 너를 비워보 감사합니다. 야. 아, 다 좋았는데 이게 좀 형준이 형이 좀 죄송합니다. 좀 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람이 아, 텐션이 최대한 열심히 해야 돼요. 아, 당연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사실 아까 살짝 들었는데 예. 어, 허정쇼에서 첫 게스트라고 들었었어요. 맞아요. 2년 전에. 예. 그러니까 네. 자기 고향 온 느낌이에요. 저 이런 텐션은 지금 본 적이 없는데. 아, 오늘 아침에 뭐 드시고 오셨어요? 너무 오늘 머리와 메이크업까지 하고 왔습니다. 아, 정말요. 네. 네. 아. 허정 씨를 위해서. 아, 네. 형준님이 너무 텐션이 좋아가지고. 네. 야, 이게 진짜 무슨 어디 우리 라이브 무대 보는 것 같은 네.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절대 음주 방송은 아닙니다. 네, 오해하지 말아주시고요. 음주 방송은 네. 아닌 것 같아요. 네. 예, 그냥 너무 신났습니다. 하얗게 불태웠습니다. 네. 아, 게시판에 지금 많은 분들이 엄청나게 열광을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누가 봐도 이게 보는 사람들이 즐거워질 수밖에 없는 게 네. 표정들이 다 지금 너무 즐거워하시니까 아, 네. 그럼요. 아, 너무 행복한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네. 아, 문자를 몇 개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지금 고를 수가 없네요. 몇 개 띄워주시면 좋을 텐데 지워버리셨네. 알겠습니다. 어, 아, 떴네요. 네. 하경미님이 죽지 않았어? 해주셨고요. 네. 최용숙님은 아, 오늘 개 탔네요. 허지웅씨에서 태사자 보고 라이브까지 기절하지 말아야지. 너무 좋아요. 해주셨고. 감사합니다. 정서희님은 아우 신난다. 점심시간 가지마 가지마 태사자 보고 싶다고 해주셨고.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혜리님이 핵심을 꼽아주셨어요. 아, 너무 신나. 형준 오빠 춤출 때 재간둥이. 네. 오늘이 인정. 저 춤이 원래 그 춤인가요? 원래 당시에 네, 원래 네, 원래 저희 태산사 도에 나오는 춤이었는데 네. 제가 너무 오버를 해서 아니 그 한 두 박자 빨리 시작하시더라고요. 네, 두 박자 빨리 시작했어요. 네. 야, 그래도 참 이 팀워크 맞는 게 같이 틀려지더라고요. 그러게. 같이 어. 아, 저라도 좀 한 팀인데. 아, 이선호 님은 아, 이거를 어떻게 참으셨어요? 오늘 너무 멋있고 재밌네요. 이렇게. 오늘 뭐 약간 좀 있습니다. 공개 방송 느낌도 나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공개 방송 같아요. 너무 예. 너무 너무 멋진 무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야, 이게 노래 리액션을 하고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오늘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태사자의 히트곡 가운데서요 음악방송 첫 번째 1위를 안겼던 이 곡의 제목은 과연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타임, 2번 회심가, 3번 애심. 힌트. 어... 영어 제목입니다. 그렇죠. 네. 네. 시간을 네. 의미하는 영어 네. 단어죠. 그렇죠. 네. 영어 단어죠. 알겠습니다. 네. 아, 너무 강력한 힌트인데 네.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1035나 무랭구리라 보내시면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태사자의 아그작 들으면서 3부로 갈게요. 네. 허지웅 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이 맛에 산다.
오늘 대한민국 1세대 아이돌 가요계 신사 그룹 태사자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아까 우리 라이브 하고 나서 라이브 끝난 이후에 직후엔 참 좋았는데 광고 나가는 동안에 다들 저랑 지금 네. 얼굴이 다들 빨갛게 상기돼서 이제 노래 한 곡 하면 한 네. 30분은 쉬어줘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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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 같지 않네요. 네. 마스크까지 끼고 네. 있으니까 그러니까. 땀이 아주 소리 아주 잘 나요. 여기 에어컨 좀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죽겠어요 여기 지금. 알겠습니다. 아 오은아님께서 아 태사자 오빠들 보니까 25년 전에 고등학교 1학년 때로 돌아간 느낌이에요. 4살이랑 6살 남매가 엄마 왜 그래 하고 있네요. 엄청 흥분해가지고 엄마가 0202님은 야 태사자인데 허지웅씨요 우리 남자들은 이 노래 가사 노래방에서 안 불러본 사람은 간첩일 거예요. 정장 차림으로 공연 무대 가장 많이 올라온 태사자 우리 아내랑 저랑 둘 다 너무 좋아합니다. 댄디 노래 원조 저는 회심가를 참 좋아하는데 한 소절만 부탁드려요. Baby, give my heart back to me. 널 위한 내 사랑 모두 다 돌려줘. 내가 준 모든 걸. 멋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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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눈치 게임이에요. 힘든데 왜 다 쳐다봐. 내가 노래 한 선무하잖아, 안무. 네. 노래 한 소절 불러달라니까 그러니까. 약간 고개를 돌리게 되네. 조용해지고. 예, 아까 그랬거든요. 네. 아, 우리 저 안비게 네. 나다 싶으면 딱 합시다. 네. 아, 근데, 아, 네, 근데 그 힘을 아까 다 쏟았어, 이 두 분은. 맞아요. 그 랩이 아니고 노래니까. 지금 막내만 남았어, 힘을. 미치겠다. 막내만 힘이 좀 남았어. 3806님이 아, 설탕맨이 나온 태사자 보고 한눈에 반해서 입덕을 한 지 3년 차가 된 팬입니다. 와. 와. 저는 태사자 첫 번째 데뷔 무대를 SBS 충전 100% 쇼로 알고 있었는데 네. 콘서트라는 예전 잡지를 보고요. 와. 첫 번째 네. 무대가 인천 방송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야, 90년대 가요 전문가인 형준 오빠가 첫 번째 무대와 데뷔일 정확히 좀 알려주세요. 네. 1997년 10월 20날 인천방송. 인천방송. 지금 현재 경인방송이죠. 아, 경인방송. 네, 거기에 핫3 빅텐. 아, 아, 정확히 기억합니다. 그 20일 날이 핫3 빅텐. 아니, 저기 충전 100% 쇼. 노노노노. 노노노. 잠깐, 이게 첫 번째가 뭐야? 첫 번째가 핫3 빅텐. 예, 그건 아니죠. 인천방송 개국쇼. 근데 이제 뭐 공중파 데뷔 무대를 저희 처음에 그쵸. 데뷔라고 해서 그 날을 원래 데뷔 날짜로 한 거예요. 원래 아, 지상파라서. 예. 원래 일주일 전에 찍었어요. 아, 그거 정확해요. 왜냐면 제가 본 방송 MC까지도 맡았어요. 아,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90년대 음악 평론가 약간 네. 김진모인데 제가 아, 아, 네. 착각을 했네요. 네. 여기저기. 4806님께서 이분 같은 케이스는 또 약간 귀한 케이스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 당시, 정확히 예. 알고 계시네요. 네, 정확하게 네. 저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는. 그러니까 90년대가 아니라 오히려 이제 그 이후에 네. 이후에 나오신 모습을 보고 새삼 팬이 돼가지고 그렇죠. 과거의 모습을 지금 파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파고 있는 거죠. 이런 분들도 되게 많이 그러니까 저희를 그 설탕맨이나 이런 거 나오고 나서 좋아해 주신 분들도 많아서 예. 너무 감사드리고 맞아. 저희가 그래서 공연 같은 것도 빨리빨리 좀 해야 되는데 이제 코로나가 이제 시대가 한 2년 있었기 때문에 제가 못했는데 이제는 됩니다. 이제는 네, 이제는 네, 조금씩 공연도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너무 네. 반가운 소식이고 네. 안 그래도 공연 얘기 여쭤보려고 했어요. 네. 한송이님께서 7월 16일 콘서트 예약해놨어요. 기대됩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네. 어떤 콘서트인지 이게 2022년 타임캡슐 슈퍼 콘서트 맞나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네. 어떤 거죠? 이게 이제 올해 7월 16일 예. 오후 7시에 용인에 있는 미르 스타디움에서 개최하는데 저희만 나오는 게 아니니까 네. 저희를 안 좋아하시더라도 90년대 가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예. 누구나 이제 지금 예매를 하시면 되고요. 저희 말고 또 누가 나오죠? 총 9팀이 나옵니다. 네, 뭐 쿨 선배님도 나오고 네, 김원준 선배님도 김원준 나오고, 네. 나오고 서찬이 씨, 룰라, 디바. 김현정 그리고 또 코요테 네. 김현정 씨까지 그렇죠. 네, 이렇게 나오니까 그때 약간 추억으로 빠져들고 싶은 그런 예. 분들은 꼭 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1부에는 가수분들이 공연하고요. 네. 2부에는 또 DJ 쇼가 그 옛날 감성 그대로 해서 한다고 하니까 재밌겠다. 네, 재밌겠죠. 많은 분들이 되게 잘하시네요. 뭐. 열심히 알아봤죠 또 공부해야 되니까. 네,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오후 7시고 7월 16일이고 네. 용인 미르 스타디움에서 하니까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힐링하시고 네, 저희도 힐링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2년 전에 콘서트 계획돼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죠. 당시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네.
단독 콘서트를 원래 2020년 7월에 하기로 했었는데 아유, 저런. 전날에 이제 공연을 할 수 없다라는 그 방역 때문에 네, 그걸 통지 받아가지고 못하게 됐죠. 아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번에 나오는 게 이번에 7월달에 하는 게 그 설탕맨 이후로 거의 팀으로선 지금 거의 최초 그렇구나. 네. 팬들 앞에서 노래 부르는 공연장에서 아. 하는 거 정말 오래간만이고 네. 너무 네. 기대되실 네.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찾아가는 팬분들도 이게 얼마만입니까? 그렇죠. 아, 네. 이 투자자분들 보는 것도 오랜만이지만 또 본인이 공연장에 가서 뭔가를 이렇게 지켜보고 같이 뛸 수 있는 것도 너무 오랜만이고 맞습니다. 네. 그때는 제가 좀 전에 그 도 노래할 때 한 40% 50%는 더 열심히 예. 더 오바를 할 테니까 예. 꼭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네. 그날 한 곡만 부르나요? 어, 저희 한 네 곡 정도 부르는데 아, 그래요? 네. 괜찮겠어요? 나이 많은 가수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예. 그나마 아, 거기서도 거기서 아픈 저희가 코요테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가 약간 좀 어린 축이에요. 그렇죠. 물론 한 열 대는 일단 지금 갖다 놨다. 제가 여기 제일 연장자가 누구지? 어 원준 형이 아닐까. 아 그러네. 김원준 씨가 있네. 그렇죠. 네. 걱정됩니다 원준 형. 쿨도 있고. 네, 네 그렇죠. 아 네. 나이들이 여기가 좀 다. 아 RF 형님들도 계셔. 아 RF 형님들. 네. 철우 형님은 아직 이제 안 나오시기 때문에. 네, 이제 나머지 두 분만 나오시고. 그렇죠. 네. 어쨌든 그날 하얗게 불태울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 이런 얘기가 있네요. 네. 어떤 얘기가 있죠? 탤런트 박병훈 씨, 또 가수 채연 씨가 원래 퇴사자 멤버가 될 뻔 했었다는 얘기가 있네요. 같이 그 연습생 생활을 같이 했었어요. 그러면 그, 하기로 했던 거네? 아 이게 그때는 저희가 뭐 이렇게 퇴사자 뭐 팀 네 명 어. 남자 그룹 뭐 이렇게 정해놓은 게 아니라 어? 사무실 전체적인 그냥 가수들 뭐 이렇게 뭐 혼성이 될지 아니면 뭐 여자만 나올지 이걸 몰랐었어요. 그러면 원래는 처음에는 저랑 영민이랑 이제 여자 멤버 세 분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채연 씨였고 아~ 그렇게 해서 원래는 혼성 5인조로 나오려고 그랬었어요. 아~ 예, 뭐 그렇게 네, 그때는 이제 H.O.T. 제키 딱 나오니까 저희 소속사 그렇게 약간 시대에 흐르는 대로 저희는 늘 따라가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아, 뭔가 앞서가지 말자. 네. 네, 남자 아이돌로 나가자. 그래서 이제 준석이랑 동윤이가 이제 나중에 합류를 해서 아~ 남자 그렇게 나왔죠. 네 명이 된 거죠. 그러면은 그런 건 누가 결정해요? 뭐 그냥 어차피 그 사장님이 결정하는 건가? 네, 이렇게 뭐 그렇죠. 뭐 이게 너희 데뷔해 네 명이서 아니 뭐 다섯 명이서 뭐 이름은 네, 뭐 퇴사자야 이렇게 일단은 이렇게 뭐 남자 이렇게 모아서 한번 해보자 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 이제 세 명 뽑아놓고 나중에 이제 동윤이 형이 이제 합류가 된 거죠. 아 그렇구나.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에 들어왔어요. 아, 그게 네. 되게 재밌는 게 맨 마지막에 들어온 거는 동윤이 형인데 아 그랬나? 형은 한번 도망갔어요. 아 맞네. 저기 박준석 맞아. 예 박준석 씨 예? 하기 싫어서 도망가셨어요? 아니요. 겁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근데 그 강남역이었죠? 강남역에서 그때 당시 대 실장님이 다시 잡아왔어요. 구체적인데 네. 내용이? 예. 저기 무슨 뭐 노예도 아니고. 아니 그때 당시 그 인신매매 보면 유행이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잠깐 진짜로 뭐가 겁이 났던 거예요? 아 갑자기 이제 저를 잠깐 노래 부르는데 가볼래 그래서 아 저 노래 못합니다 그랬는데 데리고 간 거예요. 그 오디션 비슷한 장소에 갔는데. 예. 막 머리 노란 사람이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장발이 있고 막 이렇게 어른 남자 두 명이 있고 여자 세 명이 이렇게 있는데 왠지 다 이게 뭔가 연출 같은 거예요. 이게 부연 설명을 딱 하면요. 약간 좀 반 합숙 상태여서 이제 형진 형이랑 저랑 그리고 항상 좀 이렇게 연습 때문에 찌들어 있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화려하게 다니다가 갑자기 연예인 하려고 딱 왔는데 이 아이들은 연예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이상했나 봐요. 아 영민이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 다음 얘기고요. 제가 처음에 얘기? 도망갔을 때는. 그냥 한번 노래 한번 불러봐 못 불러 상관없어요. 그래서 데리고 갔는데 다 모르는 사람만 있는데 거기 막 뭔가 분위기가 안 좋은 거예요. 피아노 근데, 하나 있고 무슨 뭐 호랑이 가죽 같은 이런 호랑이 가죽? 거기가 카펫이 깔려 있고 뭐, 성악가 사무실이었거든요. 네, 단 지하였거든요. 내려갔는데 아 얘네들 한 팀인 것 같다. 그래서 노래를 고르라고 하는데 노래는 못 하는데 뭘 고르지 고민하다가 아 다들 너무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분명히 뭔가 위험하다. 아 이 사람들 뭔가 네. 아 진짜 무슨 인신매매 같은 거 약간 뭔가 나만 속는 기분이어서 저 화장실 갔다 올게요 이러고 도망 나왔어요. 아, 그랬다가 강남역에서 붙잡힌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한 달 뒤에 또 지인 통해서 갑자기 연락이 와서 야 너 그 기획사 도망갔다며 그러면서 야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돼 사회생활을 그러면서 그래서 아 그러면 제가 가서 정중하게 죄송하다고 하고 이제 안 하겠다고 얘기해야 되겠다 하고 갔는데 그날 가서 이제 홍대에 갑자기 실장님이 야 너 웃는 거 이쁘다 그러더니
홍대 잡음 같이 가자 그래도 홍대 갔더니 그때 이제 형준형이랑 윤희가 있어요. 아 거기서 만나가지고. 아, 네. 아 그랬어요. 어 아, 근데 사회생활 중요한 건 맞고 약속도 중요하지만 그쵸. 들어갔는데 되게 어두컴컴하고 호랑이 가죽 깔려 있고 네, 다 사람들 말 없고 막 이러면은 네. 저 같아도 겁날 것 같은데. 그렇죠. 노래책만 보고 있고 다. 한 형은 피아노 앞에 가만히 이러고 있고. 아 피아노 앞에 가만히 있어? 네, 가만히 있어도 이러고. 너무 이상한데. 네 그래서 아 뭐지 분위기 상해서. 어 무슨 몰래 카메라도 아니고. 네 그때 뭐 진짜 뭐 연락할 때도 없고 이러니까 도망 나왔죠. 알겠습니다. 네. 아, 우리 태사자분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 우리 앞서선 라이브 들어봤죠. 이번에는 태사자의 방송 활약상들을 우리가 좀 소리 컷으로 좀 모아봤는데요. 네. 들어보시죠. 어떻게 이게 뭐 듣고 갈까 이게? 가요계에 떠오르는 신예 그룹 깔끔한 외모와 아기자기한 댄스로 아기자기한 댄스 폭발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네 명의 미소년 태사자. 아 어떤 사자를 만나러 왔는지 한번 물어보시죠. 여러분 어떤 사자를 만나러 왔죠? 98년도 TV 데이트래요. 아 그래요? TV 데이트 와 진짜 오래간만이다. 오 아, 이거 나눠 이거 저거 CF 아닌가요? 네 맞아요. 맞죠? 네 패밀리 옆에요. 핸드폰 예. CF 맞아요. 맞죠, 핸드폰. 같이 들을까? 같이 들을까? 네. 아 준석 씨. 네네 제가 찍었어요. 아 이거 복면 가방. 네네 영민 씨. 영민. 같은 팀인데 저도 엄마 저도 얘일 줄은 몰랐어요. 저 봤는데. 자 이번에 형준님 우리 나 혼자 산다에 나왔을 때요. 아, 높잖아요. 파트가 랩이 랩이니까. 그렇죠. 작가님 너무하시네. 이럴 거야. 아, 나 미치겠다. 아. 근데 형준 형이 노래 고음이 많이 올라가요. 아, 네, 노래를 빨리. 못하는데 고음은 올라가요. 네, 고음은 올라가요. 진짜 많이 올라가요. 네, 근데 하루에 이거 3초 올리면 3일 동안 못 부르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아, 이거 한 번에 잘해야 돼요. 아, 남들은 영민이나 준성이는 되게 멋있는 거 해놓고 나 왜? 나 이상해. 이런 게 좋은 거야. 아. 이윤희 님이 아기자기 댄스 댄스 하면서 웃어주셨는데 네. 아기자기 댄스가 뭐지? 아그작 댄스인가? 아니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 데뷔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약간 그때는 저희가 막 파워풀한 안무는 아니었기 때문에 맞아요. 약간 저 기억납니다. 아그작이한 댄스 저희가 이제 앉아서 하는 춤은 한 번밖에 안 나왔는데 원래 맞아요. 사실 원래 춤은 앉아서 엄청나게 앉아서 막 약간 그 예 뭐 이렇게 재롱잔치 할 때 그런 춤들 동작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었어요. 아까 하셨던 것도 아닌가? 아니 예? 비슷한 거 아닌가요? 아까 앉아서 해야 되지 못했어요. 그게 아기자기 했습니까? 얼마나 과격하고 파워풀했습니까? 금부는 아기자기 금부는. 아, 그래요? 네. 이건 좀 많이 좀 아시는 분이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네, 맞아. 와, 근데 아기자기 참 단어 되게 오랜만에 듣는 아기자기라는 우리 아기자기 복면가왕 영민 씨 나왔던 거 우리 잠깐 들었는데 네. 이때 정말 김영민 씨인 줄 몰랐다고. 예, 그 다들 몰랐을 수밖에 없죠. 저 자체가 지금 그때 당시 때 아마 활동상으로 한 18년인가 17년 같은 그 한 번도 뭐 이런 방송 출연 없이 나갔었으니까. 네. 그래서 목소리도 사실 제가 그 예전에 활동했을 때 그 태사자 활동했을 때는 RF 그 성우 기영님 그 목소리랑 좀 비슷하다고 해가지고 그분으로 오히려 맞아, 생각들을 맞아. 많이 하셨었어요. 아~ 그러니까 맞다. 그게 이제 헷갈렸다기보다 아예 상상을 못했던 거죠. 아~ 네. 다른 멤버들도 몰랐죠 전혀. 네 몰랐었죠. 네, 전혀 몰랐어요. 네. 얘기는 들었는데. 쟤 노래 좀 하는 애 누구지? 야, 쟤 영입 피워볼까 한번 태사자로 했는데 알고 보니 태사자더라고요. 아, 네. 아, 나 쫓아내고. 이상함이죠. 좀 부려먹기 쉬운 애로 어린 애로 한 명 딱 데리고 오려는데 아, 그 친구가 영민이었더라고요. 괜찮네. 네. 아까 CF 잠깐 나왔는데 네네. 준성님 나왔던 네. 이게. 아, 확 생각났어 갑자기 기억 속에서 네. 훅 떠올랐어. 아, 훅 떠올랐어요. 같이 들을까? 네, 같이 들을까. 이때 네. 막 그 춤도 약간 추고 그렇죠. 춤 추고 이게 클럽 들어가는 시즌인데 맞아, 클럽 맞아. 들어가서 이제 오늘 괜찮은 사람 없나 이러고 이제 갑자기 춤을 추고 그런 대사가 있었나? 아니요 대사 없었죠. 그렇죠? 그거는 감독님 설명해 줬죠. 아 이런 느낌이다. 아 그런 느낌이다. 그리고 이거 찍을 때 음악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음악 없이 거의 이틀 동안 춤을 춘 거예요. 아, 진짜. 그래서 나중에 음악을 입힌 걸 보고.
마음에 들었겠어요. 네, 노래가 너무 잘 맞았고. 그러니까. 네, 이거 하도 유명해서. 그러니까. 유사 CF도 있었잖아요. 그 뭐 같이 먹을래? 뚜껑 라면. 같이 먹을래? 아, 큰 뚜껑 라면. 같이. 같이 먹을래? 패러디 CF. 현영 씨가 하셨었고. 그 방송 그 당시 때 나갈 때마다 그거 계속 막 패러디하고 이런 거 봤었어요. 그때 제가 대단한 게 저 CF가 나오고 이 노래도 뜨고. 맞아. 이 CF 자체가 진짜 엄청나게 떴었잖아요. 핫 이슈가 돼서. 그때 CF에서 추셨던 춤 기억나세요? 기억은 나죠. 조금 쳐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예. 뭐 카메라 보고 한번 하세요. 카메라 어디? 야, 그럼 오늘도 노래 없이 해봐. 지금 카메라 나오고 있어요. 그냥 하시면 돼. 딴딴딴딴딴딴. 야, 생각난다. 생각난다. 자, 같이 들을래야지. 같이 들을래?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미안해 형. 같이 들을까요? 아, 귀엽다. 아, 근데 네. 확실히 괜찮았네. 결혼하고 나면 조금 뻣뻣해지는 거지. 아, 그래요? 지금 홍진 씨 얼굴 되게 네. 빨개진 거 보세요. 아니, 얘는 처음에 이거 이제 뒤로 이렇게 웨이브 타시는데 그쵸. 뻣뻣해. 아, 당황했어요. 갑자기 음악이 안 나오길래 음악 안 나오는 거예요. 아, 근데 원래 이렇게. 뻣뻣하게 하는 게 컨셉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컨셉인데 몰랐어요. 그리고 이거를 나왔을 때 저도 놀랐던 게 한 2, 3개월 동안 전지 몰랐대요, 처음에. 왜? 섭외가 안 들어오다가 그냥 몰라본 거예요. 저도 처음에 저거 나라고 약간 이랬는데 나오는데 CF는 너무 유명해졌는데 예. 이제 누군지 몰라 사람들이 한 달 반 두 달 동안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막 예능이랑 드라마도 막 얘기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하긴 얼굴이 막 그 뚜렷하게 보이는 그런 CF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를 좀 다른 느낌 약간 홍콩 느낌 그치, 나게 찍어줘서 저 배우 누구야 막 이렇게 섭외가 막 들어오다가 박준석이었어 이렇게 돼서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재밌었어. 네. 3928님이 김영민님의 개인기로 동물 울음소리를 듣고 싶다고 문자를 주셨는데 이런 거 사실 90년대 예능에서는 필수였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제가 예. 그 저기 복면가왕의 불후의 명곡 나와서요. 하도 이제 할 게 없으니까 오히려 우리 옛날 때 활동 당시 때는 막 그 동물 소리 내고 막 이러는 게 많았는데 요새는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없었나 봐요. 되게 반응이 좋았었는데 아 이거는 뭐 해주셔야 돼요. 다른 두 분도 준비하고 계세요. 그때 그 막 제가 저거 했을 거예요. 돼지랑 도날드 덕 했을 텐데 돼지는 지금 뭐 식사 다 하셨을 것 같으니까. 뭐야 이게? 비슷하다. 비슷하다. 아, 도날드 덕은 아 이게 우리 막내 잘한다. 이게 얼굴이 재밌는 건데. 이거만 마스크 벗고 해줘. 살짝 내려주세요. 안 돼. 왜? 왜 너무 흉해? 좀만 벗어 좀만. 그래. 맞아요. 예전에다 그 애들이 한 번씩 다 했던 건데요. 그냥 한번 해봤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었어요. 아 너무 민감한. 아니야 좋았어. 창피하지 마. 왜냐면은 다른 두 명이 지금 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와 개인기 진땀 나는데요. 아니요. 하나 해주세요. 저 춤춘 걸로 어떻게 보면. 아 형. 춤춘 걸로? 예전에 준석이 형이 너무 재밌던 게 그 정말로 거래가네? 하나도 똑같지 않던 그 이주일 선생님 성대모사. 진짜 하나도 개인기들도 되게 올드하다 진짜. 네, 근데 이주일 선생님 성대모사 어지간하면 그래도 다 대충 하지 않나요? 아 근데 그래요? 되게 못하는데 재밌어요. 한번 해보세요. 아 그럴까요? 예 부탁드릴게요. 그 얼굴 보여줘야 돼. 콩나물 팍팍 묻혔냐. 죄송합니다. 아, 그게 아닌데 내가 왜 그거 옛날에 뭐 아, 내가 왜는 뭐였더라? 그거 했었는데 맞아. 자 다음 이 정도면은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예, 자 예, 이제 허진 씨가 다음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형준 씨 것만 딱 하면은 형준 씨만 딱 하면 끝났어. 저도 개인기 없기로는 또 그렇죠 유명하죠. 유명하죠. 근데 그래 이때 불어래. 아이 안돼. 한번 보여줘. 아이 제가 옛날에 불어래. 뭐 멕시코래. 진짜 뭐 푸시카 푸시카 뚜스. 그냥 차라리 마이클 잭슨 개인기가 있어. 네.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소리를 들으시면은 밖에 네. 엔지니어 그렇죠. 기사님이 죄송합니다. 굉장히 곤란합니다. 나를 약간 멀리서 한다고 했는데도 죄송합니다. 아. 정혜리님께서 이야 다 해주는 태사자 짱이다. 감사합니다. 원래 다 봐주시니까 안 하나 봐요? 그런 게 아니라 저희 몰랐어. 이 정도로 이렇게 뭔가 이 노력을 하는 모습이 네. 저는 물론이거니와 네. 청취자분들 다 감동시키지 않았나. 아. 마음을 울렸나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디어 달란, 아 죄송합니다. 디어 딜런님께서 네. 완전체 활동은 아무래도 어렵겠지만 싱글이라도
아니면 싱글? 새로운 앨범 같은 거 내실 계획 없으신가요? 단 한 곡만이라도요? 이렇게. 근데 사실 저희 동현이는 또 미국에서 자기 일을 하고 있고 또 각자 자기가 하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이게 쉽지는 않아요. 쉽진 않다고 제가 얘기는 드리는데 불가능하지도 않다고 저는 믿고 있고요. 앞으로 지금 잡혀 있는 계획은 없지만 뭐 정말 기회가 된다면 저희도 한 곡 정도는 정말 아니 뭐 하긴 했었어요. 사실 뭐 불후명곡도 저희가 이제 세 명이서 같이 나간 것도 있었잖아요. 신곡을 말하는데 신곡이요? 신곡 신곡. 그러니까 앨범을 내달라. 그러니까 아예 뭐 이 완전한 정식 앨범은 힘들겠지만 싱글이라도 내달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한번 어때요? 의향이 있으세요? 아니 뭐 의향은 있는데 사실 이제 쉽지 않아? 저희가 먼저 활동 목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사실 뭔가 좀 이렇게 진짜 갖춰져서 해야 되는데 일단 뭐 되게 취지는 좋은 것 같아요. 한번 노력해봐야죠. 알겠습니다. 여러분들께도 어떤 거 위로와 힐링을 드리기 위해서 사연 하나 도착한 거 읽어드릴게요. 아이찜 83님인데요. 83년생이시네. 제가 웅디 라디오 매일 듣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라디오에 제가 좋아하는 오빠들이 나와서 너무 감격이에요. 오빠들 홍대 연습실에 있을 때 학교 끝나고 오빠들을 얼굴 한번 보겠다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기다렸었는데 다 추억이네요. 그때 제가 매일 캔커피를 형준 오빠에게 드렸었는데 기억하실려나 모르겠어요. 그때 같이 찍은 사진들도 아직까지 간직을 하고 있습니다. 와, 학창시절 저에게 좋은 추억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처럼 아직도 오빠들을 응원하는 팬들이 많다는 거 기억해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요. 아 예, 태사자 인더 하우스 이렇게 와, 감사합니다. 아이고 형준 팬이셨네. 이게 그 세 분이 자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오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밖에 서 계신 분들도 그렇고 되게 그러니까 큰 기억인 거야. 이 세 분이 그분들에게 엄청나게 크고 고맙고 강한 기억이신 거고 지금도 그 기억 안에서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그런 분들이 너무 많다. 근데 반대로 저희도 큰 위로를 그분들에게 받고 네, 그럼요. 저희한테 정말 큰 힘이 돼요. 이게 예전에 한참 막 잘 나가고 이럴 때는 약간 좀 연예인병도 걸리면서 약간 그럴 수도 있지 뭐. 뭐 그런데 오히려 지금 와서는 훨씬 더 그런 정말 고마운 마음들이 더 커진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늘 감사드립니다. 뭐 이건 덧붙이자면 예전에는 그냥 이런 무대 일 같은 게 사실 그냥 나의 일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뭐 이렇게 방송 한번 한번 나가는 것도 뭔가 의무 같은 느낌이 그래서 좀 들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좀 요즘? 아 예전에? 아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방송 우리 이후에 뭐 여러 가지 했을 때 보면은 아 팬들에게 대한 의무? 예 예. 그만큼 이제 관심도 있어주니까 저는 뭐 이런 거 하고 싶고 저런 거 하고 싶지만 뭐 팬분들은 뭐 사실 뭐 노래를 하는 거를 듣고 싶다 아니면 뭐 저희가 같이 뭉쳐서 작은 뭐 라이브 방송이라도 하는 거 뭐 보고 싶다 그런 것 때문에 뭐 좀 의무적으로라도 뭐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저희도 의지하고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좀 많이 맞추려고 애를 쓰고 있죠. 알겠습니다. 아유 오늘 시간 너무 빨리 가버려가지고 아쉬운데 아 벌써 다 갔어요? 벌써 끝인가요? 아 그래요? 나갔어. 더 얘기하려고 했는데 거짓말하지 마. 저 진짜로 막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 지금 컬투쇼 밀어내고 한 두 시간 더 하면 안 될까요? 네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네. 7월 콘서트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7월 16일 토요일입니다. 알겠습니다. 7시 앞으로도 전화 많이 들려주시길 바라겠고 네. 퀴즈 정답 1번 타임이었고요. 당첨자 명단은 선고편 안에 올려놓겠습니다. 오늘 가요계 신사 그룹 신사 태사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두 불러주세요. 또 불러주세요. 네. 태사자 in the house. 에러.